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일본 지인분에게 소개를 받아서 한국에 있는 분한테도 물어봤는데 하코네 온천이 되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길래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Let's go. 오다와라역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갈아타서 하코네로 바로 가는 지하철이 있어서 그것을 타기 위해 오다와라역에 왔습니다. 오다와라역에 오면은 하코네 라인이라고 적혀 있는 곳으로 가면 손쉽게 갈수 있는 그런데 처음에 이게 한국이랑은 지하철 문화가 좀 틀리니까 일본 지하철이 엄청 노선이 많아서 한 5분 정도 헤매다가 겨우 여기로 왔어요. 오다큐선에 있는데 친절하게 일본에도 이제 한글이 거의 대부분 적혀 있더라고요. 공무원 선생님한테 여기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하죠 하니까 바로 손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친절하게 저 지하철을 타면은 하코네 온천 관광을 즐기러 갈수 있는 하코네 라인이었습니다. 저건 왜 찍었냐면 기모노 입은 모습이 신기하더라고요. 일본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저건 뒤늦게 알았는데 케이블카 같은 건데 저걸 타고 또 다른 관광지를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리자마자 이것저것 모든 게 신기해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짐이 좀 무겁더라고요. 별로 들고 간건 없었는데 원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놀러 가면은 짐부터 좀 풀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 빨리 숙소로 가고 있었는데 3시 체크인이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왔더라고요. 저때 시간이 2시 반이었나? 2시 20분이었나? 그랬는데 하니까 원래는 3시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고 들어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쪽에 보이는 곳이 저기 줄이 쳐져 있잖아요. 줄을 빼고 들어가서 줄을 밖에다가 걸어 놓으면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저렇게 걸어 놓으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도 없을 때는 이렇게 마치 출입 금지 느낌으로 줄 쳐놓고 들어가면은 개방되어 있게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 그때는 줄을 오른쪽에 당겨서 저런 식으로 걸면은 사람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천이 빨리 하고 싶었는데 5시부터 된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다 정해져 있고 이게 방 호수를 시간에 딱 붙여놓으면 저 시간에 온천을 쓰겠다 이렇게 예약을 하는 여기가 제가 묵은 방이었는데 되게 저렴한데도 좋았어요. 와,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 하코네 온천에 왔습니다. 아직 막상 이 온천을 안 가봐서 아직까지는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온천을 가기 전에 미술관이 있대요. 여기 미술관이 되게 뭐 보는데 2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점원분이 그 점원분 이름이 아스카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미술관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일본은 저런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아이콘들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라 파크가 있는 곳인데 저 위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보라역에 와서 지하철을 타고 미술관 가려고 하는데 제가 잘못 내려가지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제가 군 시절 이후로 멧돼지를 밖에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네, 멧돼지가 생각보다 겁이 많은 동물인데 근데 갑자기 돌변하면은 몸통 박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때가 있긴 한데 피해를 안 주면 그냥 조용히 지내는 생물인 것 같습니다. 조각의 숲에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미술관을 가면은 그러니까 뭐 미술 작품들에 대한 뭐 깊은 지식은 없는데 그 영감을 갖고 만든 예술품들을 보면은 신기한 뭔가 오묘한 느낌이 들어요. 들어가기 전부터 되게 신기했어요. 저거 보니까 운수대인데 모형도 돌아가고 있고 1600엔이었습니다 작년. 여기가 2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1시간 20분 걸린 것 같아요. 다 보는데 저를 보았고 가방은 좀 메고 다니기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락커에다가 바로 맡기고 해. 그래서 온도를 재는데 저런 거 처음 봤어요. 화면에 켜지면 온도를 잴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보통 이마에 대고 검사했었는데 일본에서 그런 센서 온도계는 처음 봤습니다. 헤라클레스 상인데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가지고 저거를 해외에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이 조각상은 뭔가 이 자연 친화적인 모습에 너무 신기해서 점점 가까이 가서 찍어보고 싶었어요. 여기는 밑에 어떤 분이 잉어를 구경하고 계셔가지고 여기를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어야 저기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왠지 다리를 건너고 나서 밑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다리를 먼저 건너는데 카메라에는 잘 안 넘겨있는데 다리가 되게 흔들리더라고요. 발짝 한 발짝 내딛을 때마다. 여기가 되게 웅장하고 커 보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애기들 노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테마 봤는데 이쯤 오니까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이까지 와서 좀 걸으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계속 관광을 했습니다. 신기해서. 여기 탑에 사람들이 다들 몰리길래 가봤는데 와 내부가 정말 신기했어요. 서양 건축스러운 느낌. 저 계단은 올라가서 위에 정상에서 밖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같았는데 아 올라가기가 싫더라고요 좀. 요즘은 날씨가 빠르게 추워져서 해가 빨리 지더라고요. 5시에 미술관이 문 닫는 시간이라 했는데 문 닫기 전에 나왔는데도 벌써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배고파서 오라역으로 와서 닌자 카페라고 있는 신기한 음식점이 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도 쓰시네. 네, 그 직원분이 하이. 옛날 일본말을 쓰시더라고요. 닌자크로 대학 다닐 때 배웠던 일본 옛날 말을 쓰면서 나한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는데 그게 닌술로 검은 용지르 수프를 만든 거라고 여기만의 아이템이라 해야 되나? 음식 아이템? 그래서 신기해서 검은 닌자크로 시키고 다른 허가를 받아서 모습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방금 저 닌자 팬케이크가 다 팔렸다고 해서 대신 다른 걸 주문하고 食べれる 手裏剣 でござるな? これでお願いします はい、かたしけない 手裏剣 さつまげと 忍者風 忍術入り黒豚汁 セット? 킨 다음에 それでは 手裏剣 さつまげと 忍者豚汁 でござるので お会計 こちら でござるな 110엔이었네요 생각보다 적당한 가격이었어요. 일본 스타일답게 딱 간략하게 딱 있을 거 있게 줘요. 본지로라는 게 뭐냐면 일본 된장국이라 해야 되나? 방금 저거는 무라고 무를 보통 한국에도 들어가잖아요. 밥을 먹고 뭐 여기서 치킨이 잘하겠는데 그냥 뭐 생각 없이 먹어보자 했는데 아니 이 치킨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일본에서 가라하게 먹고 놀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솔직히 일본에서 먹어본 가라하게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검은색 국물은 일본 스타일의 된장국 맛? 한국 된장찌개보다는 좀 맑고 좀 깨끗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한국은 살짝 된장국이 좀 걸쭉하고 이런 좀 얼큰한 느낌인데 저 된장국은 부드럽고 맑으면서 콩 그 향내음이 올라오면서 맛있었어요. 가라하게랑 나오는 샐러드랑 먹으면서 그 옆에 제가 처음에 고라에 도착했을 때 케이블카라고 말씀드린 게 옆으로 지나가요. 분위기가 되게 운치 있고 음식도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좀 인상 깊었습니다. 진작감. 이게 또 치킨이랑 밥만 먹으면은 되게 텁텁하거든요. 국물이랑 먹으면서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금방 다 먹어버렸어요. 되게 진짜 깔끔하게 다 먹었죠. 맛있었어요. 되게 뭐 먹고 와서 배는 부르지가 않았어가지고 원래 저기서 닌자 카페에서 더 먹으려다가 여러 이 하코네에서 여러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이번에는 6시 이후로 바를 간다고 해서 바에서 생강돼지볶음? 이라는 거를 해봤는데 아 저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한국의 제육볶음은 빨갛고 매콤한 느낌인데 저 생강제육볶음은 알짝 찌근하면서 마늘 향도 좀 올라오고 간장 베이스에 되게 알짝 찌근하면서 예, 맛있는 맛이었어요. 그러다가 거기 직원분을 제가 카메라로 찍는 거고 자기도 똑같은 카메라가 있다고 근데 제 카메라가 액정이 찍는 사람 쪽으로 오는 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막 물어보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와 あれ逆に下から取れるでも同じですよね。はい。なんで？もしこれあのこれはあのだったら本当できるんじゃないですか。最初からこの辺と違うんからね。これまでいかない。これを使わないんですか。もう今は限界です。あ。
그 모습 뭐네? 오, 되게 많이 됐어요. 이홍대 갔다면서? 하. 그래 차완대 갔다는데. 아, 수고했어. 아, 일본은 조금 식사할 때 뭐 불편하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의 젓가락으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조금 뭔가 그냥 아쉬운 느낌? 네, 불편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조금 아쉬운 느낌. 온천이 여기가 제가 지금 온 곳이 여기는 개인 온천이에요. 딱 한 명만 쓸 수 있는 온천. 개인 온천. 아늑하게 돼 있죠.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되게 흔쾌히 다 수락해 주더라고요. 여기는 좀 큰 곳인데 2인 이상 들어가는 예약제 온천. 짐을 놓고 여기가 열기 나온다고 카메라 찍을 때 조심하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그 왼쪽에 아까 칸막이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 혼자 온천하는 곳이랑 이어져 있는데 잠겨 있거든요. 그 잠겨 있는 곳이 바로 저렇게 바로 옆인 게 좀 신기했어요. 지금 이거는 비가 와서 우산을 샀는데 오랜만에 정말 마음에 드는 우산을 샀어요. 네, 우산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残りが500円のお返しです。こちらが。 어제 본 고라파크에 왔는데 항상 왼쪽부터 보는 좀 습관이 있거든요. 왼쪽 편으로 와서 중간점에 있는 호수를 타임랩스로 찍어봤습니다. 오른쪽에서 갑자기 눈에 보이는 보물 상자가 있길래 아 이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구나. 일본은 좀 이게 좀 신기했어요. 진짜 게임에서 나올 것 같아. 오라파크 내부에 있는 식물 내부에서 이제 일아웃에서 식물을 기르는 또 가기 전에 입구입니다. 그때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카메라로 좀 들고 다니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가 또 언제 이런 곳을 또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 찍었어요. 왼쪽편에 보이는 드라우스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 정보가 없이 그냥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끝인가? 했는데 왼쪽에 보니까 좀 비닐하우스가 있길래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그냥 뭐 속이 좀 트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식물들을 봐도 뭐 잘 알지는 못했지만 되게 마음이 이제 뻥 뚫리는 느낌이었고 저 식물이 되게 신기해서 찍어봤어요. 저기는 이제 나가는 출입구 같았는데 여기로 나가면은 다시 못 들어오니까 뭔가 아쉬워서 이 식물 찍으면서 한 번 더 들어갔어요. 비닐하우스 이제 끝부분인데 여기가 그때가 11월인데 할로윈 데이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서 할로윈 장식을 해놨는데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전날 먹은 가라아기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라역에 오자마자 닌자 카페를 한 번 더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제 되게 컨셉 좋은 그 닌자 형님이 계실 줄 알고 인사 겸 가라아기 먹을 겸 팬케이크도 먹어볼 왔는데 이제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컨셉을 안 지키고 그냥 일본 그냥 그 손님들 대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자 복만 똑같이 놀래가지고 처음에 카메라를 껐어요. 어제는 허락을 받았는데 오늘은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허락받고 음식을 시키고 이거는 레몬 사이다 했는데 오 맛있었어요. 되게
처음에 가라아게를 주문을 했고, 근데 가라아게만 먹고 가려니까 뭔가 심심한 거예요. 일단 가라아게를 먼저 먹고. 그게 진짜 생긴 거는 저기 그냥 별 뭐 후라이드 치킨 맛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고기 정말 촉촉하고 맛있었어요. 일본에 와서 한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관광을 제대로 와본 게 지금 두 번째라 정말 일에 치여 살아서 이렇게 여유롭게 느긋하게 음식 먹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습니다. 아니 촉촉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안 씹고 카메라에 비춰졌는데 촉촉함이 보이시나요? 저는 음식 먹을 때 손으로 먹는 거를 되게 좀 꺼려해서 항상 저렇게 젓가락 아니면 뭘 짚고 먹어요. 그건 여담이지만 과자 먹을 때도 손으로 잘 안 먹어요. 젓가락으로 먹고. 어제 먹지 못한 닌자 팬케이크 시켰는데 디자인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너무 귀여워서 카메라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이시이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맛있어 이렇게 돼있어요. 디자인 너무 귀엽죠? 팬케이크 진짜 닌자 모습을 하고 얘는 다 조금씩 다른 디자인의 팬케이크인데 맛은 뭐랄까, 예전에 팔던 붕어빵류인데 용가리빵이라고 슈크림이 들어간 그런 빵이 있거든요. 붕어빵에 슈크림 들어간 그런 느낌, 딱 용가리빵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 순간이 되게 좋았어요. 여행 다니면서 먹으면서 가만히 주변 경치도 구경하고 거기 나오는 일본 음악도 구경하고, 그날은 또 손님이 저밖에 없었고 직원들끼리 살짝 뭐 회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유유히 혼자 제가 시킨 음식을 먹으면서 조용히 만끽했습니다. 오다큐 선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돌아가는 길에 역 쪽에도 저런 할로윈 구조물들을 하면서 꾸미는 게 신기했고, 미시마 중학교, 뭐 미시마 고등학교라고 신기해서 찍었어요. 이제 집 쪽에 거의 다 와서 느낀 건데 손에 아무것도 없죠. 네 맞습니다. 산이 날라갔지 뭡니까. 지하철에 봉사를 해버린 제 모습입니다.